안녕하세요. 동민이의 우비 DJ에게 동민입니다. 오늘은 제가 리뷰할 영화는 감기예요. 아, 코로나 지겹다 진짜. 씨. 아무튼 이 영화 감기는 여러분들도 아다시피 2013년도에 개봉한 영화이고 장혁, 수혜, 유해진 씨가 나오는 영화죠. 이 감기를 보면 진짜 재난 상황을 리얼하게 표현하고 영화에 등장하는 캐릭터들까지 어떻게 보면 현실에 있을 법한 혹은 현실에 있을 만한 캐릭터죠. 그리고 이 영화를 보면은 그게 긴장과 어쩜 저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공포감을 주는 영화가 바로 감기예요.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영화 감기가 현실화가 되어 가고 있다는 게 두렵고 무섭기도 했던 영화예요. 제가 며칠 전에 다시 봤거든요. 그리고 제가 블로그나 뭐 인스타를 통해서 컨테이전이라는 영화를 계속 언급했는데 이두 작품을 비교하시면서 보시면 아마 재밌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 영화의 아쉬운 점을 말하자면, 영화 감기는 그동안 반복되어 오던 재난 영화의 공식을 그대로 카피해요. 뭐야 이게? 짜짓기도 아니고, 에? 이거 너무하잖아, 진짜. 아무튼 우리가 상상하는 그대로의 재난 영화예요, 감기는. 그렇지만 그 상상은 관객들에게 반복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실감나고 충분히 공감되게 만들었어요, 이 영화가. 또한 엄마와 아이의 모성애를 기본으로 베이직으로 깔고, 나 영어 잘한다. 아무튼 변하지 않은 정의로운 구조대원, 숙주가 되어 나온 외국인, 한반도를 움직이려는 미국들, 그것을 제재하려는 대통령, 그리고 정부의 조치에 반기를 드는 민간인 등 여러 가지 장치들이 아기자기하게 재미를 준다는 점이에요. 또한 가지 아쉬운 점은 초반부의 두 주연 배우인 장혁과 수혜의 연기는 많이 어색하지 않아요. 시간이 갈수록 안정적이에요. 아무래도 영화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아이와 엄마에 맞추다 보니 심파적인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너무 강요돼요. 눈살을 찌푸릴 정도는 아니죠. 그렇게 해도. 역시 아쉬운 건 아이 캐릭터예요. 영화 속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세상 모든 아이들은 아이 같지 않고 그 어떤 또 어른보다 현명하고 똑똑하게 느껴집니다. 이거 진짜 노답이야. 비현실적이야. 아니, 어떻게 그 조그만 애가 어떻게 어른스러워져? 아니, 어떻게 어른스럽게 표현하지? 이거 진짜, 응? 이게 가능한가요? 난, I don't know야, I don't know. 진짜. 그래도 감기에는 손발이 오그라들 정도는 아니어서 다행이에요. 손발이 오그라졌어 봐. 이거 완전 저기야. 어? 빙땅 치는 거야, 이건. 아니, 많은 사람들이 손수건을 잡을 만큼 적당해요. 그건 너무 좋아. 하지만 이 영화의 장점은 말하자면 영화 감기는 한국 영화 사상 처음으로 이러한 바이러스의 감염 공포를 다룬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제껏 위험성을 의식하지 못한 채 일상 속에서 혐오감 없이 받아들여온 영화 감기가 사실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엄청난 바이러스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은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의미를 새롭게 반전시키는 충격을 배가합니다. 지금 코로나, 사스, 또 뭐냐, 그 메르스인가요? 똑같지만 다들 달라요. 근데 영화랑
지금 현재 코로나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공포구조. 영화 관계 대재난은 상상 그 이상에 보다 현실적이고 충격적인 비주얼로 그려지고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가치에 대한 묵직한 물음은 던진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영화의 또한 가지 장점을 말하자면 호흡 마흔으로도 빠르게 전염되는 감기 바이러스로 인해 한 도시가 초토화되어 가는 과정과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의 사투를 다룬 영화 감기의 현실 감염 공포감을 위해 제작진은 프리프로덕션 단계부터 감염 내과 전문의, 질병관리본부 관계자 등 여러 전문가들의 고증과 조언, 그리고 그 장면들을 구현해내는 방법에 기남긴 연구 끝에 사실적인 완성도를 높였다는 것이에요. 지금 봐요. 우한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뭐냐. 대구? 대구에 사시는 시민 여러분, 상처받지 마세요.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우한, 이 삐리리들이 잘못한 거지, 여러분 잘못은 절대 아닙니다. 아무튼 저는 이 영화 리뷰를 하면서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멈춰지고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이렇게 영화 감기를 리뷰해봤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시는 모든 전 세계 여러분들 조금만 힘내세요. 언젠가 끝납니다. 아니요, 곧 끝날 거예요.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이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도 돌아오겠습니다. 안녕!